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 금리 인하 기대로 제약바이오 종목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 모두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약바이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부터 거래대금이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종목군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전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테마가 쭉 시장을 견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바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단기 매매도 어려운 시장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9월에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와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코스피에 대한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19일부터 현저히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조 2천억 원 정도 매수세 좀 붙었고요. 그리고 8조 9천억 원, 9조 3천억 원, 그리고 8조 9천억 원, 그리고 8조 2천억 원,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8조 9천억 원 이렇게 거래대금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내용들만 봤을 때는 아 이게 거래대금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때 뭐 돈을 풀었었던 영향들도 있겠지만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에 한 25조 정도 거래대금이 풀렸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25조 했을 때는 지금 보면은 9조 2천억 원, 뭐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이런 거래대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9조 2천억 원, 8조 9천억 원은 코스닥에 있는 거래대금보다도 어떻게 본다면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뚜렷한 테마가 보이지 않는 내용이고요.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내 종목은 잘 안 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종목이 급등을 해주면은 막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급등을 하면은 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세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을 선정해서 단기 매매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주도하는 테마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기에 사실상 이런 거래대금 외국인 자본이라든 뭐 이런 자본들이 좀 들어오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외국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답답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가 왜 수혜가 받을까? 아,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을 활발히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금리 기조에서 돈을 어느 정도 은행에서 융통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 연구,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낮은 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게 더 심리적으로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한 이런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채권 금리가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채권 금리도 또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해외 자본들이 이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다시 전 달러 외국인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채권 금리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채권을 매도를 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공격적인 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제약바이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란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월에 생물보안법이라는 이 미국에서 실시하는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 우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어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에서는 우려 기업으로 특정된 중국의 우시 앱텍이라든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CRO 기업인 우시 앱텍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원 지도부가 9월 말 최소 무역 기준과 해외 투자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9월 말 예정된 하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이 상정이 되고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좋은 흐름도 보이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여파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보유한 CDMO 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존 수주 계약들의 계약 금액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요 증가에 맞춰서 송도에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건설 중이다 라는 내용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 공장도 증설하는 내용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생물보안법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뭐 CDMO 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T팜도 물망에 좀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 공급에 관한 얘기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에 관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 합성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제약사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선호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공급 계약에 따라 2025년 시생산 원료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보이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T팜에 대한 주가거든요. 지난 8월 5일에 7만 2천원까지도 하락했었던 내용이 있겠지만 우상향으로 크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11만 9,800원까지도 오늘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움직임을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눌리는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1만 원대를 좀 눌려주고 다시 뭐 올라가는 과정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ST팜 좀 눌려주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ST팜이 올라가면은 비슷한 종목인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군들도 흐름이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요 두 종목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폐암학회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유한양행이 좀 돋보이는 이런 내용이 좀 있죠. 요 근래 FDA 승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사실상 FDA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저는 세계 폐암학회에 대한 단독 치료제로 효과 입증에 관한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유한양행 보시면서 이 렉나자 관련해서 오스코텍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LB 같은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캄넬리 주마압, 병역요법은 위암, 그리고 간암에 이어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HLB라든 HLB 뭐 생명과학 같은 HLB 그룹 안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LB, HLB 그룹 관련주는 꼭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월 13일부터 17일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런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HLB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타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HLB라든 HLB 그룹 관련한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년 연속 유럽 종양학회의 의료 AI 기업인 루닛이 또 바이오마커 분석 플랫폼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연구 초록 1편을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관련한 뭐 종목인 루닛이 또 흐름이 나오면 뷰노라든 JLK, 딥노이드, 뭐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 초록에는 루닛 스코프가 위암 치료제 옵디보의 항암화학요법 병영치료 효과가 높은 환자를 예측한 내용이 담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도 참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래도 이 근래의 흐름이 잘 나왔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5만원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뭐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이 120선 요 자리가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그리고 5만원 자리가 호가가 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5만원 넘어서고 120선 닿으면은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120선을 좀 이겨내면은 그때부터는 센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120선 부근에서 뭐 정리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만약에 나는 추후에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120선 닿고 좀 밀리는 과정들을 좀 봤을 때 분할로 좀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120선을 이겨내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료 AI 종목군들 중에서 뭐 루닛이 반응을 하면은 뷰노, JLK, 뭐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같이 흐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루닛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보게 된다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엔 9월 23일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종료로 가을 중 결과에 대한 발표가 예정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사노피 임상 1상 개시와 ADC SC 3분기 빅파마 기술 이전 목표로 알테오젠의 기존 계획이 모두 순항 중이라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순항 중이라는 이런 기대감으로써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미국 정책 방향에 모두 수혜가 가능한 사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빠지지 않고 횡포 잘하고 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은 328,500원이 고점이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때 이제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사실상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이 앞에 있었던 고점을 좀 보시면서 단기적인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21선을 잠시나마 이탈을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은 일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21선을 좀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시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흐름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뭐 328,500원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눌려주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 21선 부근에서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21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잠시나마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종목군들의 지분을 좀 확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테오전도 한번 흐름들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일정들을 봤을 때는 9월에 대한 일정들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루닛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앞쪽에서 보면은 뭐 SD팜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SD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죠.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관찰을 해야 될 하반기 대장 종목이거든요. 크게 눈을 뜨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라면 바로 보로노이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신약 물질 오릭114 글로벌 임상 연구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이전 상대방인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파마슈티컬스라는 요 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릭114 임상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2026년 가속 승인을 목표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릭114 같은 경우에 임상 연구 그리고 상업화에 속도가 붙으며 보로노이의 수혜가 이어질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릭114 같은 경우에 임상 종료 예정일을 2026년 3월로 게재했기 때문에 요 안에 임상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릭114 같은 경우에 보로노이가 개발을 해갖고 2020년 오릭에게 기술 이전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 이전 총 계약 규모를 보게 된다면 6억 2,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릭114가 임상 연구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보로노이는 단계별 마일스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보로노이의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게 제가 요 내용들은 오전장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꾸준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1시 이후부터 보르노이의 수급이 좀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엔 그래도 7만 5천 원 조금 넘어서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8만 4,500원까지도 반응을 했다가 8만 3,500원에서 마무리를 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나왔을 때면 단기적으로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눌려주게 된다면 뭐 7만 5천 원까지도 눌렸다가 다시 반응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눌림을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면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7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그때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르노이 제가 미리미리 빨리빨리 얘기를 해드렸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갑자기 오후에 많이 올라가는 게좀 아쉽기는 했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르노이 같은 경우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되게 잘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뭐 투신이라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세가 잘 붙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르노이가 또 한번 반응을 할수 있는지 하반기 때 좋은 흐름을 낼수 있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써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보로노이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래도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제약바이오 좋은 종목군들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